오늘은요, 파인애플, 오뎅, 호박, 볶음, 샌드위치를 할 거예요. 버터에다가 빵을 좀 굽고,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, 파인애플을 버터에다 구운 다음에, 오뎅하고 호박을 이렇게, 오뎅, 호박, 양파를 볶은, 볶음을 파인애플하고 계란 후라이 사이에 끼워서 버터에 구운 빵 사이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오뎅, 호박, 볶음에 파인애플 샌드위치예요. 파인애플, 오뎅, 호박, 볶음 샌드위치. 아주 맛있겠죠?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계란 후라이를 먼저 해내고 그다음 버터에다가 이제 빵을 굴 거예요. 버터하고 빵 굴 때는 파인애플도 같이 구워요. 파인애플이 버터를 먹으면 더 달고 더 맛있어요. 이것은 이제 호박하고 오뎅하고 양파를 볶으면서 머위도 좀 넣었어요. 다이어트 겸 머위들 좀 넣어서 오뎅 호박 볶음이에요. 잠시 후에 이제 빵을 구워야 되겠네요.